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자, 이 제목은요, 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 남편이 자신과 딸에게 갑자기 이렇게 냉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하고 좀 다른 행동을 보이니까 아니 남편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종이 한 장을 쓱 내밉니다. 아내가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유전자 검사지였던 거예요. 근데 유전자 검사지에 딱 보니까 딸과 남편이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와, 이거는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네. 본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욕을 했대요. 자,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결과가 잘못 나온 것 같으니 난 정말 떳떳하니까 세 명 다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남편과 아내, 딸 세 명이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다면서요. 일단은 남편과 딸이 친자가 아닌 게 나왔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엄마도 딸과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출생 당시에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상황이었던 겁니다. 와, 아니 이건 요즘 영화 같은 21세기 이런 일이 일단 누리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이거 무슨 영화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네. 이거 당연히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판결례가 있어요. 2009년에 있었던 일인데 간호사가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거예요. 지금 딱 이 사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부에서 이거 병원이 잘못한 거 맞고 불법 행위 맞고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 있는 손해도 다 있다. 따라서 그 손해를 병원이 부모들에게 7천여만 원을 가족에게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7천만 원이든 7억이든 간에 이게 돈으로 배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자식을 키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지금 다른 집 아이를 키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저도 저의 진짜 자식을 찾고 싶긴 할 것 같아요. 찾아서 왜냐면, 데려오실 거예요, 그러면? 아,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딸을 그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 딸이 혹시 남의 자식이라고 만약에 밝혀줘도 못 보낼 것 같아요. 혼날 것 같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아직 아니어서 좀 네. 어떻게 할지를 아 맞다 미혼이었지 결혼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꿀 것 같아요. 아이의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혹은 아이 연령을 좀 보겠지만 그래도 친자잖아요. 친자식이잖아요. 바꿔서 그 가족과 어떤 교류를 하고 같이 지내든 일단 바꿔서 그 아이를 제 아이로 키울 것 같아요. 야, 이럴 땐 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문구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피파워가 있고 난 물파가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짬뽕으로 가겠습니다. 네, 둘 다 갖고 싶은. 만약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해당 사건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